내가 나와서 거의 준수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아, 얘기 좀 합시다. 있긴 있는데 녹화가 안 된다. 오프시키라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이 사진을 제출을 안 했을까요? 북한에 있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1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2주간 쉰 후에 파파이스 통해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바, 제가 지상파에 만 5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 방송이잖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교통방송인데, 제 유일한 걱정은 이걸 밤 새고 가나? 왜냐면 제가 그때가 딱 잠들 시간이거든요. 아침 7시. 제가 이 방송이 결정되고 나서 사장님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사장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한 이야기는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놀더라도 그 틀 안에서 놀아달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준법의 화신이 되겠다. 저를 준법준이라 불러주세요. 응? 그리고 그때 제가 출연료를 또 세게 불렀어요. 근데 아, 교통방송 형편이 그 정도 안 된다. 그러길래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다면 6개월간 내가 살아남고 다음 텀을 시작할 때 내가 6개월간 살아남았다면 그 조건을 맞춰다오. 그랬더니 국장님이 나를 보시더니 그 조건 플러스 우리 PD도 살고 국장도 살고 사장까지 다 살았을 경우에 다 같이 살아남았을 경우에 조건을 맞춰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서로 딜을 했습니다. 네. 그 오케이를 하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법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 사장님이 지난번에 MBC PD 하시던 분 맞죠? 맞아요. 손석희 김미화를 만드신 분이요. 브리핑을 송채가 한다면서요? 첫 순서인 브리핑을 송채영화 기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것이라는 거. 교통방송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빵이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저한테 신혜를 날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나를 밀어달라. 그런, 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총수가 박원순 시장 편이 된 거냐. 제 알바 아니고요. 그런 거는. 드디어 파이널 보스가 등장했어요. 이거 한겨레 특종으로 시작된 건데 진정한 파이널 보스가 등장했다.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그 문고리 상인방도 아니고 또 십상시도 아니고 정윤회 씨도 아니고 최종 파이널 보스는 최순실이다 라고 하는 설들이 있었죠. 설들이. 최순실이 누구예요? 최순실 씨는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자 그리고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수많은 일화를 남긴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이자 박 대통령의 오랜 말벗 영혼의 동반자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근데 이 이름은 기성 언론에서 굉장히 안 다뤄졌어요. 근데 드디어 한겨레에서 진짜 파이널 보스가 등장했다며 특종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드러난 사건은 미르 재단이니 뭐 K 스포츠 재단이 하여튼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희한하게도 재벌들이 갑자기 그 재단 두 군데에 800억을 출연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대통령 행사에
수행한다든가 또는 주요한 행사들을 자기를 차지한다든가. 그런데 그 재단의 뒤를 보니 이 최순실 씨가 등장을 하더라. 이사장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죠. 이사장이 된 분은 모 마사지 센터의 원장이었던 분인데 그 마사지 센터를 이분이 오랫동안 드나들었고 이분이 거꾸로 제안했다. 이사장이 돼달라고. 그 최순실 씨가. 라고 하는 게 한겨레의 특종입니다. 그냥 민간인인데. 아무 직책이 없어요. 일반인이 이런 걸 해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자신이 그 뭐랄까요 자신의 거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일회재단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일회재단. 네. 그때도 이제 대기업들한테 돈을 출연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서슬퍼렀던 독재정권 치하에서도 일회재단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재단에서 800억을 땡기는데 단 두 달.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이틀. 어마어마한 속도로. 근데 뭐 청와대에서 물론 뭐 사실무근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고 그리고 청문회에 이 관계자를 부르려고 했더니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다며. 명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기부 문화를 위축시킨다며 증인 채택 거절했죠, 다. 기업에는 이제 왜 기부를 했느냐, 그럼 재단에 왜 출연금을 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발 묻지 말아달라. 제발 묻지 말아달라. 많은 설들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사건과 연루돼서 이름이 신문지상에 등장하고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어요. 최순실 씨라는 분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분은 누군가 싶은데 그 정치부 기자들은 제 1권력자 아니냐 사실은. 이런 가설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당사자죠. 지난번에 정윤혜 씨가 끝판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윤혜 씨도 이 최순실 씨에 비하면 신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에 한겨레 플러스 조홍천 의원이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최측근 최순실이 개입했다. 청와대에 있던 조홍천 의원이 주장하고 그리고 청담동에서 박 대통령 액세서리를 구입해서 조달했다. 이건 이제 액세서리를 가져다 줄 정도에 가까운 사이다. 취임식 날 입었던 한복도.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우병우, 그렇게 논란이 된 우병우. 이 양반의 발탁에도 개입이 됐고. 가장 힘센 사람의 발탁에도.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스포츠 마사지 이사가 행정관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분도 역시 이 최 씨가 소개한 것이다. 꽂아 넣은 것이다. 얘기들이 지금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아주 기대됩니다. 아주. 이게 이제 그 참여한 기업들인데 미르와 K스포츠 양쪽에 출연한 기업이 똑같아요. X만 따르고 두 기관의 정관도 똑같아요. 회의록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역시 한겨레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거. 자. 노사다문에는 지금 상품 배분기입니다, 현재. 상품을 선착순으로 배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상품이 선착순으로 이미 소진돼서 못 받는다? 그럼 저에게 한 번 더 메일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르라고. 두 번째도 선착순으로 더 이상 고를 수 없다. 저희가 강제로 배정합니다. 강제로 배정한 다음에 상품 응모하신 분과, 응모하신 분과 상품 후원하신 분의 연락처를 서로 알려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각자 연락하여 받아가든지 하시면 되고 상품 배분이 끝난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노사다문에서 시작할 텐데 아니다. 자 수령 방법 쭉 나가고 2주의 숙제는 여전히 나갑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지금 수혜가 났거든요. 몇십 년 만에 최악의 수혜가 났어요.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조건부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지원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정했어요. 사실 이게 보수 진영의 대북 그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지원을 안 된다. 사실 전쟁이 나도 적십자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쵸? 전쟁은 전쟁이고 사람이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거는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근데 오늘 무슨 인터뷰가 있었냐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개헌 구도 속에서 안철수가 여권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어머나! 우리가 그럴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열심히 제기했었는데 처음으로 국민의당의 주요 인사의 입을 통해서 여권 인사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거 정치부 탑으로 다뤄져야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워낙 센 뉴스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지진에다가 최순실에다가 이 뉴스가 묻혔어요. 자, 야권 후보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는 굉장히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야권 주자도 아니고 확실한 야권 주자인가? 그렇다고 여권 주자도 아니잖아. 불력이 애매한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선택은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자, 야권 후보일까요? 썰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스 유기농 오곡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보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잿밥인 정청래입니다. 잿밥인. 제사에 관심이 없어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총선 때는 이 시대의 참 재물인이었는데 이제 잿밥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이게 책 표지예요? 정청래의 국회의원 사용법. 드디어 폭풍 예약 주문 시작. 밀정에 보면요. 독립운동가들이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굉장히 일제에 사모만 감시망을 두고 막 하잖아요. 저는 생활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욕심에 가득 찬 정청래의 사익축을 위한 도서 판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 책이 제가 촉을 봤는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때까지 국회의원들이 털어놓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내용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사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은 독서의 가치가 아니라 소장의 가치. 그리고 구매의 가치. 이런 데만 집중해 주시고. 자, 책 광고 그만하시고. 아니, 근데 네. 하나 더 있어. 아니, 이 책 표지에 제 얼굴을 안 넣어요. 정치인은 얼굴이 생명이잖아. 근데 얼굴 넣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못 갖고 다닌다는 거야. 이거 말이 되냐? 내 책인데. 그랬더니 편집권은 출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겨우 띠지에다가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네. 미르하고 스포츠재단의 증인, 청문회 정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새누리당에서 거부하면서 이게 이제 기본 문화를 위축시킨다고.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교문위에서 닥쳐! 닥치세요! 고 대상자입니다. 이분이 손혜원 의원이 했던 분인데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냥 정론관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K스포츠와 미르재단도 이 참 이 어이없는 거지만 민간의 기부 문화를 위축시키고 민간 활동 영역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더민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한 건데 아니 삼성이 민간이야? 야, 이 논리적 방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뉴스는 저렇게 나가니까 아, 야당이 또 뭔가 또 그 민간 영역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거나보다 하는 거죠. 박 대통령이 언제 5월 달인가 이란 갔다면서요. 근데 K스포츠 태권도 시범단이 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재단인데
생기자마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행사 때 그 이벤트를 따낸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이고 특혜냐면 이 K스포츠 대단이 생긴 지가 올해 1월? 네. 올해 1월이라면서요. 그리고 5월 달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거예요. 이란에. 뭐 썼잖아요. 저기 머리에 히잡인가 이거 썼는데 여기에 대통령 앞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것은 이 분단이 초단위로 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하기 때문에 시범을 보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핵심 실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가 되든 대통령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일정팀이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됐다. 첫 일정을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팀이 짜요. 그래서 일정팀 따는 팀을 보고 핵심 실세, 이너서클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일정을 짜는데 간섭할 수 있는 그 누군가 힘을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면 뭐 그럴 수 있겠네.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에 그냥 태권도 시범 보이는 하지만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은 데서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봐도 이거는 무언가 박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실세가 아니면 이런 일정을 끼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게 누구예요? 최순실이지 않을까? 아닌데 왜 지금 최순실 씨가 등장했을까? 한겨레에서도 아직 보도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냥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파파이스에 나와서 강만수를 잡아가려고 한다.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누리당에는 미래 권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반기문을 지금 양자처럼 데리고 와서 지금 펌프질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권력이 안 보인다. 근데 보통 여당 내에서의 권력 쟁투라는 것은 현재 대통령 권력과 미래 대통령 후보 권력과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안 보여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가 싸우고 있다. 이게 없잖아요, 지금. 오히려 서로 막 이렇게 밀월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여권 구도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권력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라고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과거 세력과 현재 권력이 지금 왜 싸우고 있냐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죠.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뭐라겠어요. 다음 대통령은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뭐 정당을 만들어서 MB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나왔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강만수를 쳐요, 지금. 근데 강만수는 누구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경제부총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구속되기 지금 직전, 구속됐어요? 네. 아, 구속영장 쳤어요? 네. 네. 얼마나 더 많이 검찰이 여러 가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창끝이 가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입장으로는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칼이? 그러면 내가 이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야? 방어는 공격은 최선의 방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역학관계에서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 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둘이 싸우는 가운데 이런 정보들이 튀어나오고 그걸 한겨레가 주웠다 이런 얘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 한겨레에 근무하고 있는 모 기자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기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한겨레 이렇게 특종을 자주 하냐? 그랬더니 그 모 기자의 답변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 기자의 답변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미르재단은 준비해서 추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겨레 뭐 비교적 잘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고급 정보들이 물론 한겨레에서 준비해서 한겨레가 훌륭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런 것은 취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단서입니다. 단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어떤 단서를 얻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도를 할 수 있는 꼭지를 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단서는 시작이고. 지금 내 의견에 반박하는 거예요? 큰 힘의 충돌이 있어야 이런 정도의 정보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큰 힘을 이제 새로 차기 정권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한 MB가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 큰 힘이 미래 권력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과 조선일보의 조합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직접 붙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우회 전략으로. 아니, 김무성 의원과 MB 쪽이 같이 붙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쪽에서 정보를 흘릴 때, 물론 보수 언론을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조선일보처럼 조선일보와 현 정권이 한번 박치기 세게 했잖아요. 조선일보 꼬리 내렸어요, 지금은. 꼬리 내려서 깨갱 했는데, 그 사주가 사과했어요. 사보에. 자기들 사보에 사과하면 누가 알아. 어쨌든 사보에 사과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힘이 센 이유는 여권 권력 핵심부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정보가 많이 흘러나오고. 근데 일단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것이 이제 조선일보 전략 같아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저는 카드를 갖고 있을 거다.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나서서 하면 본인들도 더 많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신사협정을 맺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2월까지는 못 움직일걸요? 내년 2월에 종편 재심사가 있잖아요. 아주 지적을 잘했네. 네. 아, 그리고 얘기가 안 나온 이름이 한 명 있어서. 안종범. 안종범? 예. 네. 안종범 경제수석. 지난번에는 이석수 특감이 갑자기 날아간 게 우병우 때문이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석수 특감 쪽에서 안종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쪽을 조사를 들어가니까 먼저 쳐버린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내일자에 보도될 내용이에요. 우병우 구하기 하느라고 날린 게 아니라 이거 파니까 날렸다는 거예요. 이 재단 이런 것이 단 이틀 만에 신청 허가 뭐 이게 다 났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2016년도 이 백주 재단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저는 매우 놀랍고 의아해요. 그 얘기 우리 다 했는데. 상상을 했다고? 응. 그런 중요한 말을 다 했단 말이야? 네. 저는 그럼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추론한 것은 국회의원 사용법 정도를 쓸만한 그 정도의 내공 있는 예리한 저자 아니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의원님 들어가주세요 이제.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홈시어터를 원하는 이유. 어둠의 힘에 눈을 떠라. 맞아. 빔 프로젝트를 쏘려면 내겐 빛보다 어둠이 필요해. 그래. 오직 어둠만이 너의 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해줄 것이니. 아니죠. 더 강한 빛이라면 어둡지 않아도 잘 보이니까요. 천안시의 트윙글 빔으로 강력한 빛을 느껴보세요. 안드로이드 OS라 다루기 쉽고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3D까지. 내게 필요한 건 딴지마켓에서 트윙글 빔을 사는 거였어.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 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만 9천 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지진이었어요. 지진. 굉장히 생소한 자연재해인데 우리한테는. 이 지진에 관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전북대 지구환경학과의 오창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여진이 있었어요. 오늘도. 오늘 낮에도. 그리고 오늘 낮 기준으로 자료를 봤더니 여진이 벌써 400회가 넘었어요. 이게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400회나 일어나는 게 정상인가? 이게 통상적인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작은 지진이 여진으로 있는 거라고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더 큰 지진으로 가는 혹은 전조는 아닌가? 뭐 전진이라고 하던가? 네. 여진이 아니라 앞서는 전진이 아닌가? 예, 제가 좀 대답하기 전에 예. 요즘 우리 학과 이름이 바뀔 지경이에요. 지구환경과학과인데 예. 이게 지구환경학과라고 그래가지고 아, 지구환경과학과? 과학과입니다.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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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진을 바라볼 때 인간의 이 타임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렇다면서요, 예. 하지만, 커다란 스케일로는 어디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여기에 얼만큼의 지진이 가능하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언제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180만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에 미치는 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 지구라는 것은 그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에 미치는 힘은 일본에서 해양 지각 7m로 들어가면서 네. 서쪽으로 미는 힘이 있고요. 소위 말하는 판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판구조론이라고 하죠. 예. 네. 그 다음에는 저기 히말라야가 부딪히면 네. 그 히말라야가 이 그 태평양 쪽으로 동쪽으로 미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 두 힘이 우리나라에 항상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는 단층이 그 이전부터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80만 년 이전부터. 네. 그 힘이 충분히 측척이 되면 네. 그리고 이 힘과 단층의 각도가 잘 맞으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은 지구상에 없는 거죠.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냐 뭐. 그런데 이제 그 힘이라는 게 발생하는 지역이 일본 앞쪽에 있잖아요. 네. 일본 앞쪽에서는 힘의 축적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되기 때문에 네.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 네. 그게 한반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축적이 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상도 지역에 보면 경주 울진 지역의 역사 자료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10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0년에서 800년까지 100년에 한 번씩 6.2에서 6.9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망하고서는 기록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네. 1638년경에 네. 진도 7.2나 7.4에 해당하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진에 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이거 지진에 대해서 무척 안정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보면 400년간 힘이 축적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기가 500년, 60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400년이 지났으니까 확률이 높아진 것이고 만약에 400년이면 거의 다 온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진 상황이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 인간의 스케일로만 보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커다란 지구 스케일로 보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큰 지진이 일어날 시기를. 네. 올해 그 구마모토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구마모토 지진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강진이 나면 그 다음에 여진이 나고 끝납니다. 네. 6.5 지진이 났는데 이틀이 지나고 예. 이제 안정이 됐다 싶어서 주민을 돌려보냈어요. 예. 7.5 지진이 나가지고 42명이 죽었어요. 더 큰 지진이 뒤에 있었던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연구를 했고 예.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거 날 거냐 안 날 거냐 물어보면 예. 대답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한 거죠. 아 이게 다 변명이었구나. 400년 주기설. 네. 400년 주기설은 비교적 정확한 건가요? 아니 400년 주기설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제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네. 이 구마모토 지진이 나면서 네. 일본을 포함해서 알래스카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 해서 남미 쪽으로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 불의 고리가 여러 군데서 네. 큰 지진이 납니다. 칠레에서도 나고 알래스카에서 나고 그러니까 지금 태평양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몇 년 전인 그 후쿠시마 사태가 났을 때 네. 그때는 일본에서조차 이 정도는 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나겠지 했던 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거의 네. 진도 9에. 진도 9.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진도 일어나고 환태평양 전체에서 움직임이 있고 구마모토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작동을 하고 뭔가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점에 한반도에서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큰 지진.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2가 최고입니다. 네. 이번에 5.8이죠. 이게 0.6 차이가 아니라 한 15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도는. 네. 네. 그러니까 진도가 하나 차이 날 때 30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진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수많은 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진은 이상한 범죄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직도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부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면 네.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는데 네.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여진이고 더 큰 지진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그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 재해라는 거하고 위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뭐 7이나 9가 저 산 속에서 일어나면 네. 우리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게 자주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대도시. 울산같이 네. 대도시가 있고 원전이 열댓 개가 있는 데서는 특히나 네. 그죠. 이런 데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꼭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후쿠시마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지나간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후쿠시마의 원전이 파괴된 이후 핵심 지역에서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나 그 주변 지역엔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사람들 어디다가 직장을 만들어서 다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치를 20배를 올리고 살라고 합니다. 암 발생 확률이 20배가 늘어나고 그것은 최소한 수십 년간 방사능이 나오는 지역에 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유전자가 변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사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 부산이나 울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네.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 데가 없죠. 이건 너무나 이건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 울산하고 부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요. 과연 이러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때 우리가 과연 낙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로 생각하면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너무나 심각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악은 진도 7.45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자꾸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서울에 방송하러 오는 게 힘들어서 네. 딴 교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방송국에. 네. 이분 논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이 최고로 큰 게 7.45라고 본인이 썼어요. 네. 이분 요즘에 테레비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은 6.5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는 뭔가 요청을 받았나요? 뭐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하여튼 저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새만금 때도 이런 토론을 많이 했는데 군산대에 계시는 분이 논문은 분명히 새만금 물은 이렇게 막으면 썩는다라고 논문을 내놓고 딱 나오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7.45 정도가 부산, 경주 혹은 뭐 서울 일대에서 일어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원전이 7.0까지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아, 원전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원전은 6.5를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이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7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 균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 또 내진 설계된 건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1998년 이전 건물들은 내진 설계 없어요. 그다음에 2005년 이전은 6층 이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 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아파트는 6층이 넘어가니까 이런 학교들은 전부 내진 설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진 설계도 7까지 견디도록 한 데는 많지 않고 뭐 6이나 6.5에 견디도록 한 거니까. 교수님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근데 사실 무서운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해요. 요즘은.
겪어봐서.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사실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원래 국민들 어린애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새로 질 거냐 말 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원전을 새로 두 개를 더 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아주 싫어하면 못 질 텐데 아직도 거기 계시는 주민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전하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가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학술적으로는 7.45, 7.5에 가까운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도 있다가 학술적인 연구 결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술 결과는 이렇습니다. 연구자별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최대값을 대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부는 그 레벨로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 수치를 낮추게 된다는 거죠. 자꾸. 그렇죠. 걱정할까 봐 네. 일반 국민들이 네.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뭐 6.5라고 그러면은 딱 원전하고 딱 맞아요. 원전 옛날에 진 게 6.5고 그래서 6.5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7이잖아요. 그러니까 6.5라고 그러면 완전히 다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우연인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잘 맞는 겁니다. 네. 그렇더라도 그게 6.5를 견딘다고 하더라도 그게 노후한 원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5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월성 1호기 예.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것이 무너질 언제까지?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근데 회의를 들어갔더니 최악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매우 낙관적으로. 그러니까 제목만 스트레스 테스트지 예. 실질은 전혀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아주 낙관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진도 6.5에 견디게 만들었으나 이게 7까지 견딜 거다. 아 그런 회의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저쪽엔 계속 괜찮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료를 달라 그러면 자료를 안 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만하게 두꺼운 걸 다 읽으래요. 그리고 자료를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심사위원회로 이제 올라가죠. 근데 그 위원들은 거의 뭐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해 놨으니까 그 위원회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 교수님이 이때까지 당했던 걸 지금 다 풀려고 나오셨네. 내가 그거 봐 안 된다 그랬잖아. 이게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정하고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실제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무너져서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스나 전기에 의한 폭발,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이 끊기면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죽기도 해요. 따라서 사실 이게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지진이 딱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방송이 전부 재난 정보를 주는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일본에서는 그렇죠. 네. 네. 정규 방송 딱 준다는데. 그 다음에 대피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대피해?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초등학교로 가나 뭐 이렇게 중학교로 가면 가셔도 되는데 지진 났을 때 글로 가라 그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대피 장소도 우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지진이 나면은 이렇게 어디부터 무엇부터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일단 말 나온 게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요? 없죠. 우선순위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딱 나는 순간 전기와 가스가 자동으로 끊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이 막 나는데 집에서 전기 끄고 가스 잠그고 나갈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다 꺼버립니다. 오. 그렇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내진 설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되고. 개인 단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장 급한 거는 지진이 났을 때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게 어떤 분들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네. 어떤 분들은 뛰어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신대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진동이 지진이 오면 진동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S파, P파, 표면파가 오고 나서 정지해요. 흔들릴 동안에는 찬장도 무너질 수 있고 책꽂이도 무너질 수 있고 위에 있는 이 전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있는 동안에는 가장 안전한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아요. 아, 책상 위치든 아니면 이러한 그 문틀이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곳에부터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진동이 멈추면 그게 뭐 몇 분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얼마나 됩니까? 뭐 길어도 뭐 1분 안에 아마 끝날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지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최대한 빨리. 흔들릴 때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나가면 안 되는 거군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시면 안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핸드폰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제어 장치들이 불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것은 이렇게 전자파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일들을 벌여서 이 기계들은 믿지를 마세요. 기계를 믿지 마시고 그냥 걸어서 계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 가스를 끄고 전기를 끌 수는 없지만 집안에 이렇게 최소한의 그 비상약품하고 아주 간단한 식량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하나 딱 들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방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가방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소한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들고 나가시는 게 평상시에 이런 얘기하면 걱정도 팔자라고 할 텐데, 그죠? 근데 지금 뭐 경주나 이 일대에서 이걸 직접 겪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허투루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죠. 학교는 건물 높이가 낮고 그 높이에서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우리나라 네. 기준으로는. 학교 마당에들 가 계시더라고요. 마당은 왜냐하면 괜찮은데. 건물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건물에서 떨어질 수 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사방이 다 건물이야. 대피할 데가 없어요 진짜. 대피할 그러니까 데가. 그나마 그래도 학교 운동장이 난 겁니다. 운동장 하나 한다고 하라. 그러니까 가장 건물이 적고 주변에서 무너질 게 없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죽지 않아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요. 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있어야 될 대피소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전기나 가스나 뭐 자동으로 끄고 이런, 뭐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도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이 별한 건 없다든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공급할 거지? 그 비축을 해야 돼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으면 지진이 크게 나더라도 피해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예로 하면 진도 7의 지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진도 7이 일어났어요. 근데 50명이 안 죽었어요. 진도 7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니까. 진도 7이면은 수영장의 물이 3분의 반 정도가 없어집니다. 물이 날아가 버릴 정도? 날아가 버려요. 근데 저도 그때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데 지하에 있어가지고 지진을 크게 못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막 찬장에서 물건이 막 떨어지고 막 몸이 흔들리니까. 이혼 당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체가 1900년도에 지진으로 다 부서졌던데요. 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캘리포니아는 높은 건물들을 잘 못 보실 겁니다. 다 낮은 건물들을 져요.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뭐 학교를 그쪽에서 스탠포드 이런 데서 나오셨나요? 예. 괜히 물어봤네. 잘난 척할 기회를 주시고. 잘 물어보셨어요. 네. 네. 이렇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50명이 죽었는데, 진도 7이 스촨에서 일어나면은 몇만 명이 죽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철근이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이니까 그냥 한 방에 몇백 명이 죽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너무나 무너진 데가 많아서 그냥 복구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됐고 안 됐고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너무나 몇십 명이냐 수만 명이냐. 그렇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뭐 7.45가 내일 당장 일어나는 확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어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이렇게 그 유엔에서 어디서 순서를 매겼어요. 근데 안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 설마 거기까지 괜찮아. 바빠. 바쁘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괜찮다 그러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가야 될 목표 지향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꾸 이거 안전하게 가자 뭐 하자면 이 태클 걸고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말하려다가 아유 내가 또 괜히 이거 얘기하면 또 뭐 일이 늦어지고 뭐 골치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지진이 지금은 그 발생 양상을 보면 경주에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나 뭐 강원. 아니, 올라가고 내려가는 개념은 아니고. 네. 아, 우리나라의 그 뭐 이번에 그 양산단층처럼. 네. 이렇게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호남 전단대라고 해가지고 전라 남북도에서 저기 속리산을 지나서 강원도로 가는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안반도에서 추가형 지구대를 따라서 올라가는 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심되는 활성단층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거 역사 지진을 보면 경상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에 일어납니다. 주로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으로 집중돼서 많이 일어납니다. 서해안 쪽이면 그럼 경인 지역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나 우리가 활성단층이라고 예측되는 것들은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뭐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양산 단층이라는 곳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영향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단층들도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힘의 축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어떤 큰 단층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동을 유발시키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약하게 이렇게 견디고 있는 단층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면 그 다른 단층을 약화시켜서 다음 지진에 움직이게 한다든지. 그 서울 경기 혹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이번 경우에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진이 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연구들을 잘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연구를 해야지 뭔가 얘기할 게 생기는데 우리는 지진 안 날 나라 같으니까 그런 연구비는 쓰지 말라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를 하긴 했는데 2012년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 원전에 대한 우려, 안전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정부에서 막았다, 그 발표를. 그렇죠. 예. 연구도 안 하는데 한 것도 발표도 안 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과제였는데. 예. 그 과제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활성단층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그게 보고서가 제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인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바른 방법은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원래 올바른 대책인데
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정보들은 빨리빨리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이 많으셔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지만 연구 결과도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 겁니다. 뭐 관심이 없는데 뭐 이런 거를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이 없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연구도 지지부진할 것이고 연구된 결과도 내놓지 말라 그러면은 내놓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원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원전. 원전은 네.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이게 지진 하나만 가지고 보면 네. 그게 쉽지 않은 결정처럼 보여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이렇게 모자라다는데 그러면 그 확률 가지고 원전을 짓지 말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찔리는 거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가지고 뭐 이런 거. 이게 우리나라 전기가 100이라고 하면 이 그 평상시엔 60밖에 안 써요. 40은 예비 전기라서 여름에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쓰는 토탈 두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만 그 전기를 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필요 없이 쓰는 전기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한테 싼 전기 너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대기업들한테는 피크 시즌에는 가격을 바꾸는 거죠. 주제가 바꾸는 그러면은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태양 에너지의 가격이 앞으로 1, 2년 안에 석탄 석유보다 싸진다고 합니다. 지금 급격하게. 그 주제는 또 하나의 주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네. 지진만 가지고 원전을 막으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원전을 안 줘도 그 대책에 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지진 전문가로서 한반도가 지진이 완전히 안전한 지대가 아니니 네. 원전이 아닌 다른 옵션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가 죽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 손자나 내가 보지 못한 손자가 죽는 거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은 옛날 것은 수명이 30년이었는데 네. 이제 60년을 아주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 하고도 60년이 간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정부가 참 싫어하겠네요. 연장하면 100년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100년 이내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내 후손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후손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0년 안에 일어나도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지진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정치가들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가가 와서 내가 여기 공장을 가져오겠다 허가하는 정치가 한 명 있고 내가 원전을 막아서라도 당신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첫 번째 사람이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국민이 표를 주는 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팩터들도 있겠지만 그런 팩터도 있는데 우리들이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자든가 원전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중요한 생각이 아니고 내 옆에다가 무슨 공장 하나, 공항 하나, 항구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정치가들이 보면 그러면 공장 하나 줘주는 게 낫겠구나. 뭐 항구 하나 줘주면 낫겠구나. 원전은 이거 해봤자 나하고 표가 상관없으니까 그건 뭐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그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일반 대중은. 그렇죠. 교수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려고 지금 서울에 계속 올라오시는 거고요. 예, 이제 계속은 못 오고. 아니, 저희가 섭외하면서, 네. 서울까지 올라오실까? 안 올라오실지도 몰라요. 전화 인터뷰 계속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직접 오신다고 해가지고 놀랬어요. 근데 예. 뵙고 보니까 역시, 정부도 싫어할 만하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인프라 치약. 네. 이 파인프라 치약은 저도 써봤는데, 이 딴지 마켓에 가면은 굉장히 솔직한 사용 후기를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는 알바들이 없는 란입니다. 보통 이 블로그나 이 사용자 게시판에 알바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는 알바들을 철저히 걸러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후기만 있는데, 거기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는 치약입니다. 파인프라 치약, 제오메디컬. 자, 그 다음 해주시죠. 착한 꽃배달인데요. 기부로 아름다운 소비를 하세요. 착한 콜 꽃배달이 도와드립니다. 구매하신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의 가격 5%를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나 공익활동에 기부를 하는 곳입니다. 꽤 잘 되나 봐요. 8월까지 누적 기부금이 8,800만 원이었답니다. 조만간 1억을 돌파할 것 같다고요. 1800-9222입니다. 대리운전도 퀵서비스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 달랍니다. 자, 그리고 본황칠 이노큐. 예. 꿀잠을 자야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예. 푹 주무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는 이 본황칠 이노큐가 아주 유효하다. 예. 나무 인삼이라 불리는 제주 황칠나무와 제주섬 오갈피로 만든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걸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 부! 세 개의 다큐를 만들기로 약속하고 저희가,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한참 제작 중에 있는데, 요즘 조금씩 전화가 와요. 야, 먹고 튄 거 아니야? 다큐 만들긴 만드는 거야? 라는 문의들이 와서 저희가 중간 보고를 짧게 드릴까 하고, 김 감독님과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책임지신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감독을 모셨습니다. 프로젝트 분은 세 개의 다큐를 제작 중에 있거든요. 하나는 아시죠? 인텐션. 두 번째 저수지 게임은 우리 이명박 각하의 비자금이 혹시 있지 않을까? 까? 하고 찾는 어딘가 저수지처럼 고여 있지 않을까? 해서 찾는 프로젝트고요. 세 번째 더 플랜은 최근에 제목이 정해졌는데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 플랜이 있었던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걸 추적해가는 다큐입니다. 김 감독님부터 이제 먼저 만나보죠. 제작이 잘 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충, 뭐 어려움, 난관 이런 건 없어요? 좀 우연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 어떤 장비를 갖고 바다에 나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촬영도 하면서. 근데 그 장비가 되게 귀한 건데 그 업체가 갑자기 저희들하고 이제 찍기로 얘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그 장비도 전소돼 갖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되게 중요한 어떤 증언을 해주실 이제 인터뷰자가 선정돼서 다 얘기가 이제 만나 뵙고 났는데 그 뒤 갑자기 그분이 고발을 당하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하여튼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라서요. 또 차산책을 내면서 지금.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중에 개봉이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칸에 이제 출품하는 걸 목표로 하고서 계속 계획을 세웠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큰 차질 없이 가고 있고요. 아니, 깐느는 그냥 출품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아, 초청을 받기 어려운 거지, 출품을 아무나 합니까? 그렇죠. 깐느 말고도 하여튼 그 뒤에 여러 가지 영화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약속 드린 바 같이 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외국에 알리는 게 저희 인텐션의 목적 중에 큰 목적이기 때문에요.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년 상반기 내에 다 나온다. 이 말씀 드리려고 잠깐 나오신 거고, 실제 오늘의 주인공은 저 봉투 감독이에요. 이분은 이제 현직 그 영상과의 교수님으로서, 그리고 극영화도 하셨고, 다큐도 하셨고, 제법 그 이 일대에서 이름을 알려진 분이나, 본인이 이런 봉투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아까 김 감독님한테 뭐 작품 잘 돼 가느냐 뭐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 봉투를 쓰고 나온 이유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총수님 설명한 것처럼 그분의 봄 무더기와 그리고 2012년도 대선에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를 그런 개표 부정의 의혹에 대해서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인데 뭐 예상 가능하듯이 저희가 다가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려 해주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지금 또 2011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구성을 하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렇게 얼굴이 너무 이렇게 노출되면 제가 뭐 중요한 사람이라서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노출되면 또 그분들이 더 저희를 회피할까봐 저희 작품이 진실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제작진이 잠깐 이렇게 몸을 숨기고 다닐 요량으로 이렇게 오늘 봉투를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들은 이유하고는 다르네요. 제가 들은 이유는 내 얼굴이 나가면 학교에서 보고 나를 자를까봐. 네, 지금 휴강하고 여기 와 있는데요. 네. 저희 학교가 또 야간에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나가면 잘립니다. 지금 이 봉투 감독님은 당분간 봉투 감독님이라고 부르죠. 봉투 감독님은 이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저수지 게임은 이미 진척이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짜투리 영상 몇 가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아직 영화 편집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고 짜투리 영상을 몇 가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잠깐 볼까요? 계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진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정일에서 변호사님이시죠? 네. 네네. 왜 오셨어요? 센트리움 그 사건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변호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변호사님? 제가 전화번호 드릴게요. 전화번호.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왜 처벌을 안 받는 겁니까? 경찰에 전화할 수 있어요. 남의 피해자가 저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요. 맛보기로. 찾아서 정권이 바뀌면 그런 TF팀만 무슨 TF팀이에요? 난 친이 임명사는 친박 임명사잖아.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붙어먹은 애들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저희들을 다 만나 이게 몰래카메라 스타일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진우 기자님이랑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보신 것처럼 토론토와 뉴욕 그리고 그 조세의 피처인 케이만 군도를 2주간 다녀왔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가깝게 어떤 사건에 굉장히 주진우 기자님과 제가 그 사건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사건이 한 개가 있거든요.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뭐 이를테면 뭐 하베스트나 뭐 이런 자원외교 같은 다 알려져 있는 사건 말고 굉장히 잘 모르는 사건 중에 주진우 기자가 지금 4년째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간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주요 인사들을 아주 운 좋게 기적적으로 이번에 토론토와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고 그 사람들의 말들을 담았는데 물론 서로 자기들은 관여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어떤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퍼펜스도 계속 다뤘죠. 뭐 미사현상, 응? 연어현상, 뭐 이상한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담는 거죠. 네, 더 플랜은 뭐 이렇게
저희가 지향하는 다큐멘터리는 과학 다큐멘터리, 수학 다큐멘터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 수학 다큐멘터리가 뭐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작품은 저만 어렵고 보시는 분들은 알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만 어려우면 되니까요. 정치적 주장은 전혀 없이 과학 다큐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설명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 당연히 과학자가 등장하고 숫자가 등장하고 그래프가 등장하고 데이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대략 언제쯤 다 완성이 되는 역시 건가요? 역시 내년 상반기인가요? 저수지 게임은 아마 이 세 작품 중에 제일 먼저 내년 상반기에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텐션이 그 다음. 저수지, 인텐션,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네, 더 플랜도 상반기. 더 플랜이 역시 8월달 다 8월달 안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튀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만들고 있으며 저 봉투 감독의 얼굴은 조만간 제가 감독님 안 나올 때 그냥 공개해버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빨리 잘리고 여기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 학교 관계자들이 이 방송 안 볼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투서도 할 것이고. 괜찮으시죠? 네, 이미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두 달 정도 후에는 또 한 번 중간 보고도 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다 나오겠지만 궁금해 하실까봐 계속해서 막바지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김경민님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연대가족이 파파이스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제법 담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리 발견했는데 총수님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공개를 안 한 것도 있고요. 새로 나온 것도 있고 해갖고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세월호가 4월 15일 날 저녁에 이제 출항하고서 그 다음날 사고가 아침 9시경에 났는데 그 전에 새벽부터 이상했었다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언제 하나만 공개한다면 속력이 늦어졌는가가 나왔어요. 시간도 그래서 그 내용도 담겨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출항해서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의 항적이 거의 복구됐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이게 다큐멘터리에 담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 잡아주세요. 앞에 안 보이고.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 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 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 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셔.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두 배 번황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지금 그 세월호 특조위. 공식적으로는 6월 말일로, 예산 지원이 끝났어요. 중단해라 이거죠. 정부의 논리는 관련 법상, 작년 1월 1일부터 활동이 시작됐고, 1년 6개월 활동하는 거니까 6월 말일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조위에서는 작년 이 국무회의가 8월에 있었어요. 국무회의 8월에 통과되고 8월 7일인가에야 예산이 집행되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지. 그전에는 사무실도 없고 돈도 주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활동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년 2월 달까지는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 라고 특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논리는 법의 활동 기간이 1년이라고 바뀌었는데 예산이 12월 달에 나오면 한 달 활동하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논리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특조의 활동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조위원장님이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단식을 시작하신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회의 진상규명분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진상규명분과
장으로 계신 준영 아빠라고 준영. 불리는 장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아니라 조사 활동을 하라고 뽑아놓은 전문가들 있죠. 이 전문가들이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실 유가족들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에 잘 보도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설명한 이유가 맞습니까? 이 단식을 시작한 이유가?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족 협의회 내에서 진상 규명을 책임지는 부과장입니다. 그 특조위하고 그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죠. 네. 저희가 원한 건 무기한 단식을 원한 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좀 의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일주일 하시고 네. 이제 대격에 가셔서 쓰러지셨죠.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석현 변호사님. 근데 우스갯소리로 쇼맨십이 여기 어디 갔냐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셔야지 왜 집에 안 쓰러지셨냐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고 저희 가족들도 단식에 같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물하고 소금만으로 20일 단식했고요.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씨도 같이 20일 단식하셨고 어머님들이 14일, 13일 정도 단식을 하셨고요. 저희 단식은 좀 틀려요. 특조위 단식은 정부의 조사활동 보장하라는 게 특조위 단식이었고 조사가 지금 막 열이 올라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말이 되냐? 네. 예. 아니 돈을 준 게 작년 8월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그때부터 1년 6개월을 보장해야지 조사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기간을 왜 포함시켜서 그 중단시키냐는 거 지금은 사무실도 폐쇄하고 돈도 안 주고 강제로 다 끝난 상태거든요. 우선은 그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해요. 왜냐하면 조사관으로 들어갔는데 조사할 권한을 안 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견디질 못하니까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특조위 그 부분을 가족협의회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또 신청 사건을 거의 가족협의회에서 거의 다 냈어요. 네. 신청 사건을. 신청 사건과 직권 사건이 있는데 신청 사건 위주로 특조위가 움직였거든요. 신청 사건이라는 건 가족협의회에서 신청한 이걸 조사해달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한 3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단서를 찾고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막아버린 거죠. 갑자기. 갑자기. 예산 끊고 사무실도 예, 나가라고 그러고. 지금 보장된 기간은 그동안에 한 거를 보고서 쓸 동안 3개월 줄게, 이거예요. 3개월 동안 보고서 쓰고 그다음부터는 모든 활동을 중지. 그리고 기산일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세월호를 건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건지면 누가 조사할 거예요? 조사할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당, 야당, 그다음에 가족들 그리고 특조 출신의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면 공정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넷은, 지금 말씀드린 넷은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 조사를 해서, 이게 뭐 잘못됐고, 잘됐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 내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판단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해수부산하의 해심원이나 해경,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들만 이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로 조사해라? 가족들이 조사해라? 가족들이 뭔.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는 게, 여, 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왜냐면, 조사 하나를 하려도, 여야를 또 싸움을 붙이겠다는 거죠. 저걸 조사 왜 해? 그냥 청소하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정치적인 쟁점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세월호가 왜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겠거든요. 세월호는 자기네들 말대로 그냥 교통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숱하게 나는 교통사고들을 전부 다 정치적인 쟁점화를 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유독 세월호만 시켜요. 세월호만 막고
세월호 노란 옷만 입어도 청운동을 못 가요. 노란 배지 차도 가서 막아요.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우리 가족들은. 저는 이 세월호 인양을 계속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기도 하다. 특조위 다 없애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끝내버리고, 회 올라왔어요. 누가 조사해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파파이스에서 그, 김 감독님이, 네. 그 앵커 부분이랑 그, 앞에 파손된 부분들. 예, 네, 언급했었죠. 다 훼손시켰죠. 예, 네, 잘라버리고, 앵커를. 앵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양하는데 그게 방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인양할 때 앵커 자르는 경우가 없대요. 그거 왜 자르냐고. 잘랐어. 이번에 선수들기 하면서 훼손된 부분이 또 유독. 찢어졌다고 그러죠, 저희가. 우리 김 감독님이 의문을 제시했던 그 부분이고. 네. 특조위에서 그 부분에 이제 슬링이라고, 줄을 슬링이라고 그래요. 그 슬링 걸개를 만들겠다 했을 때 특조위에서 작업 중지를 시켰었어요.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그 부위를. 네. 네. 근데 거기 다 잘라내고 거기다 줄을 걸겠다 해가지고 걸었는데 훼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해요. 지금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아, 2015년 1월 달에 세월호 선체 처리 기술 TF라고 해서 서울대 본명을 밝혀서 좀 죄송한데 이규열 교수팀이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 국내 전문가들 오고 그 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력제라고 해요. 이 안에다 넣는 풍선 같은 거예요. 부력제를 쓰지 않고 그 구멍 95개를 뚫고 거기 그 철골에다가 그 배도 이렇게 그냥 그 철판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뼈대에다가 줄을 걸어서 들어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가 우리나라 기술진들의 최고의 기술진들의 그 의견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하이 살베지가 하고 있는 인양 방식은 뭐냐면 뭐 지금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배 구멍이 149개 뚫려 있고요. 벌써 뚫었어요. 네. 그다음에 훼손이라는 훼손은 다 돼 있고 거기다가 가장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부력제예요. 부력제라 하면 안에 풍선을 넣는 거예요. 네. 풍선을 넣어서 무게를 줄이는 건데 이게 그 부력제는 외부에 다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지금 얘네들 그 공법은 안에다 넣는 거예요. 배 안에다가. 배 안에다가. 풍선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보면 수압이라고 하잖아요. 40m 수압과 20m 수압과 10m 수압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풍선이 그 풍선을 갖고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밑으로 쑥 내려보세요. 그럼 풍선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부피가 준다고요. 근데 그 풍선을 팍팍하게 해서 올리면 그 풍선은 계속 부풀어 오르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공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게를 유지하면서 부력을 유지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얘네들 공법은 안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안에다가. 그러면 이게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크레인이 만 톤짜리가 크레인이 이게 들었다고 치더라도 어느 한 곳에 그 부력제가 올라오다가 잘못됐을 경우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부력제가 터져버리면 거기에 갑자기 무게중심이 확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월호는 기우뚱한다. 기우뚱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공법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내 기술진들은 부력제를 배제를 시켰어요. 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한 상하이 살베지는 그 부력제 기술을 쓰는 거예요. 훼손도 더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를 했는데 해수부는 코박이도 안 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양쯔강에서 배 그 여객선 그 침몰했을 때 바로 들어올렸죠. 이틀 만에 들어올렸죠. 네. 인양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이에요. 모든 계산을 다 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 배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 계산값이 나왔을까요? 막노동이라고 하죠? 노가대라고 하죠? 지금 현재 세월호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계산값이 없어요. 그래서 9월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정부에서는 언제 인양한다는 겁니까? 10월 말로 얘기는 하고 있고요. 해수부 장관의 답변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10월 말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근데 상하이 살베지에 지금 지시 내려온 거는 네. 11월 말까지 대기하라. 대기하라? 대기하라. 뭐냐면 그때까지도 못 올라올 수 있다. 11월 말까지. 근데 상하이 살베지는 12월 말까지가 계약 기간이에요. 그분들도 그 계약 기간 안에 못 건지면 그냥 종료하고 가나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15년 4월 달에 이주기 지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 선물 던져주듯이 인양이라는 인양이 가능하다는 걸 던져줬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특조위의 특별법 시행령이 나와요.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시행령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인양은 인양대로 그때 발표가 났으니까 그럼 이제 시행령 싸움에 들어가서 저희가 막 그 광화문 저희 누각 밑에도 가 있고 그때 뭐 잘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해가지고 막 삥 둘러서 그 거기서 자체 해결하게 하고 노상방뇨하게 하고 이런 싸움을 그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시행령을 고친 거는 두 번 해서 고친 거는 유일무이하게 세월호 특별법이 처음이에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고쳤나요? 우선 조사국장 그거를 가족들이 임명하는 아니면 그 야당이 임명하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조사국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오케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국장이 안 와요. 아니 특조위 끝났는데 조사국장 언제 옵니까? 조사국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면 병합을 하고 어느 게 중요한가를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조사관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조사국장이에요. 그리고 1과장이 중요하고 근데 1과장은 양보를 했어요. 1과장은 공무원 파견을 넣어라. 근데 조사국장을 안 놓고 1과장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국장을 좀 내려달라. 그래야 신청사건을 분류를 해서 병합하고 이 작업이 원활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안 내리고 있죠. 가족협의회에서 이 단식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이거 좀 다르잖아요 또. 네, 그렇죠. 그 이유는 그것까지만 오늘 설명해 주세요. 특조위 동료 단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가족협의회 단식은 동료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단식은 제가 준영 아빠지만 준영 아빠로 단식한 게 아니고요. 저는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으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누구한테 항의 표시이냐면 야당이죠. 저희가 야당 그러니까 19대 국회는 참 나쁜 국회였어요.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고 해서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막 다 될 것처럼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정작 국회의장님께서는 여론을 모아오라고 하질 않나. 왜냐면 뭐 사안마다 틀리겠지만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이 특조위에서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여야가 기소권 수사권 없는 그 특조위를 만들어주는 대신 특검 발의를 하게 되면 상시특검법에 의해서 무조건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가 우리하고 약속했어요. 가족들과 사인 다 했어요. 그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저희 가족 대표까지. 근데 그걸 다 헌시작처럼 깨버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직권 상정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당한테 희망을 좀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의 야당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진상규명이 안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야당이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뭐라도 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믿고 하겠다. 믿고 계속적으로 싸우겠다. 한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돼서 왜 야당이 농해수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도 못하고 있고 뭐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180석을 모아오라고 우리 야당한테 시키면 아니 우리 가족한테 시키면 그럼 우리가 여당 새누리당한테 가서
한 열댓 명을 데리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 표시 차원으로 단식을 시작했고, 또 제가 또 진상규명 분과장이다 보니까 거의 특공대장이죠. 민주당사 점령도 했어요. 가서 그 백남기 대책위와 같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목발 짚고 가서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거기서도 계속 단식했습니다. 뭐 물하고 소금만 먹고. 근데 민주당사를 풀게 된 거는 추미애 대표님께서 오셔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개정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계획을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아 이 정도의 의지만 보여주셔도 저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민주당을 풀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하나만 야당이 아니잖아요. 정의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었어요. 정의당은 계속 오셔서 6석밖에 안 되지만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당들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겠다. 가족들 의견대로 하겠다. 이제 국민의당 남았잖아요. 38석 가지신 국민의당이 남으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끝끝내 제가 20일을 채웠는데 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오셔서 저희 요구 조건을 웬만큼 수용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단식을 장기 단식은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릴레이 단식이라고 하죠. 특교육 같이 릴레이 단식하고 있고요. 광화문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아는데 그 세월호 개정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단식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번 주가 제일 고비예요. 다음 주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선은 기간 연장이고요. 특조의 기간 연장.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사관이 없는 대신에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뭐 해수부가 됐든 조사기관들이. 지금 오라고 안 오니까 지금은. 뭐 오라고 해서 안 오는 건 둘째치고 서류 하나를 받을래도 3개월이 걸려요. 협조가 안 된다. 그리고 조사 방해라고 생각되면 특조위에서 고소고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개정안의 핵심인 거군요. 9월 말이 지나면 정부에서 특조위를 폐쇄를 시킬 거예요. 보고서까지만 작성하라는 게 9월 말입니다. 예. 10월 달부터는 재정안을 갖고 싸울 겁니다. 이제 특별법 재정안. 개정이 아니고 다시 만들 겁니다. 저는 뭐 이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이게 특조위 1기라 하면 2기를 만들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싸움에 들어갈 거고 특조위 2기는 아마 수사권까지는 저희가 따낼 생각입니다. 강제 수사권까지는. 그게 없어서 지금 해경이 갖고 있는 TRS 정보를 차마 1%도 빼내질 못했어요. 9월 말까지가 기한인데 끝나고 나면 특조의 분들도 직접 오셔가지고 이게 왜 중단되면 안 되는지 직접 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똥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응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응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막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식혜도 있었소. 자, 이번에 모실 게스트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제로 바뀐 이후로 대구에서 최초로 당선된 야권의 인사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오신다는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네. 뭐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서 다 하는 걸로. 자, 보세요. 이번에 그 포스터였어요.
제가 의원님들을 모실 때 당선 사진을 꼭 살펴봐요. 그 당선 현장 혹은 그 순간의 사진을 보면 그 의원들의 캐릭터나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다른 당선 현장과 어떻게 다르냐.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은 표정. 뭐랄까요. 학술용어로 의기양양. 내가 될 줄 알았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른 후보들 막 뽀뽀하고 난리 나요. 어? 그리고 표정, 이런 표정.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 표정 보세요. 가족분들이죠. 청중수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제 아버님이시고요. 오른쪽이 제 예, 집사람이고. 예. 둘을 헷갈리진 않겠죠. 네. 반대로 생각하진 않겠죠. 요 변명 좀 해도 돼요? 네? 왜 이래 되는지. 왜 이렇게, 이렇게 조용한지? 예, 네. 해당 지역에 이 개표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 지금 개표가 진행은 안 되는데 언론인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구 조사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찍자고 그래서. 아, 의기양양이 아니고 찝찝이구나, 찝찝. 아,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혹시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예, 10시가 됐는데도 아직 현장에서 개표를 못 하니까 다른 언론인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최근에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야권의 잠재 후보군으로 그 거론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가장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열심히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아요. 결국은 문재인을 대체할 것이다. 문재인으로 좀 부족하다. 또는 문재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뭐 물론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잠재 후보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자기한테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으로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왜 가능성이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왜 누구를 씹으라고 그래요. 예. 그 사람으로는 부족하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보다는요. 이제 대세론에 안주하면 야당은 흥미를 잃게 된다. 그리고 막말로 뒤에 뛰어오는 친구들도 뭐 역전할 희망도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국민들도 관심을 끌고 또 후보들끼리도 좀 치열한 경쟁을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언론이 이렇게 하네요. 저 원래 싸움 잘 못해요. 억지로 몰고 가지 마세요. 그럼 문재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붙어봐야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와 본인이 더 나은 이유가 뭐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구도 자체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동안 보면 우리 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것도 아주 부정적이었던 지역부터 조금 허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이 현재는 공교롭게도 영남 지역이고 그중에 가장 저희들한테 좀 차가웠던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우리 노무현 후보도 한 18%, 지난번 문재인 후보도 한 19%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획기적으로 판을 한번 뒤집어보자. 그랬을 때 제가 조금 더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통적인 우리 지지층에다가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땅에서 좀 더 많은 지지를 얻어오면 뭔가 야권에게 더 강한 가능성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총선 끝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뵀잖아요. 그때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대선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그때는 제 기억에 아직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다.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려야 될지 무슨 의제로 무슨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공부가 다 끝나셨나 봐요. 네. 공부가 다 끝나서가 아니라 사실 이번에 조금 저로서도 좀 급하게 서둘렀던 감입니다.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모든 언론이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선론이다 끝났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아직도 우리들한테는 경쟁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토론의 기회도 있을 것인데 왜 못 박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할래요. 그래서 내가 못할 건 없죠 뭐 이러다가 일이 된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말이지 뭐 다른 것보다는 국가를 한번 책임져 보겠다 그러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꿈을 한번 생생하게 실현해 보겠다 그러면 좀 제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를 좀 더 해볼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끼어 맞춰서 한국 사회 전체로 지금보다는 한 발 더 나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제가 준비를 해서 나올게요.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데 지금 나오신 거예요, 파파이스? 그럼 왜 그래 일찍 불렀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부르니까 나오신 거군요. 일단 뭐 파파이스 정도에서 얘기가 돼야 뭐 좀 인지도도 오르고 그래서 왔죠. 대세론으로 안 될 수 있어요. 문재인이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문재인으로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안이 왜 김부겸이죠? 각자 각 후보마다 장점이 한둘씩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한번 판을 펼쳐놓고 이번 기회에 이 절박한 한 번은 정권을 교체를 해서 이렇게 뒤틀린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어떤 역량들이 모이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뒤집을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각자의 매력들을 아직까지 점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부 펼쳐놓고 자랑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험도 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던져놓을 본인의 매력으로 준비된 게 지금 뭐가 있어요? 뭐 하나는 좀 뚝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선거라고는 제법 치러가지고 지금 승률이 한 5할 되거든요. 지금까지 4승 4패 했습니다. 선거에 8번 나와서. 그러면 제법 좀 맷집은 좀 생긴 거잖아요. 그거 좀 하나 봐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좀 뻔뻔한 측면이 좀 옛날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저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도 제가 좀 들이밀어서 정말 이번에 세상 조금 바꿔달라고 좀 호소하는 거는 제가 조금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그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에서 안 됐는데 내가 대구에서 뚫었다. 실제로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소송 문제 이후로 야권 후보가 된 것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는 호남에서 재선이 됐어요. 최초로. 그러면 이정현 대표도 똑같은 논리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뭐 더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정말 그거 하나 우리가 전 고민했던 지역주의라는 고벽 조금 겁냈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기회 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금씩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은 물건이다라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난 총선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정권교체의 레일을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쪽으로 보면 정권 재창출의 궤도 위에 있는지 다른 것보다는 국민들은 분명히 한번 바꾸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되면서 이 사회적 강자들 그게 정치적 강자든 경제적 강자든 사회적 강자들이 너무 뻔뻔해졌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고 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것도 더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분명한 거는 그런 점에서 세상이 바뀌고 무섭고 두려운 줄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나 야당에 대해서도 뭔가 아직도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선 두 야당이 갈라진 것은 그분들이 늘 가슴에 좀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세월호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야당이 조금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타협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그 나름대로 야당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는 그림 그게 좀 뚜렷치 않다는 게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에 대한 분명히 열망은 보여주셨는데 현재 분열된 두 야당이 각자 보이는 이 정도 모습 가지고는 아직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어떤 문제를 딱 이렇게 전착을 하면 참 끈질기게 참 징글징글할 정도로 끝까지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생긴 것도 이렇게 못생기고 둥글둥글해서 제 친구가 늘 이렇게 좀 강성이 아니다라고 지적은 많이 받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결심을 해서 어떤 과제를 잡으면 돌파하는데 끝까지 뚝심을 발휘한 거는 뭐 지금까지 장점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입시를 제때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지만 마침내 또 들어갔거든요. 또 정치를 해서도 한꺼번에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삼수를 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한번 달았거든요. 뭐 등등 제가 어떤 과제를 잡으면 절대로 중간에 어설프게 간두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남한테 자랑하기 전에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또 자신을 이 닦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에 국민들한테 내놓을 만할 때까지는 다지고 다지고 노력하고 뭐 그런 끈기는 제가 조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 시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자식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비춰질지 아니면 저 녀석은 한번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더라 진정성이 있는 놈이더라 그래 될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김부겸 의원의 그 훌륭한 인성에 대한 얘기는 알겠는데 품성 끈기. 그래서 김부겸 표 야당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렇게 예 보시죠. 예 우선은 저는 지금 현재 아 지금 부정부패 중에서 특별히 아마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하면 보통 우리 주변에 생긴 눈에 떠있는 부정부패는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구조적 부정부패는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엄습하게 우리 사회를 괴롭힐 것 같아요. 저 분명히 만약에 캠페인에서 제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구조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특히 권력형 비리에 관한 걸 확실히 발언세고를 할 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확실한 척결. 또 하나는 지금 결국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양극화 문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친구 왜 저렇게 과격해라고 하는 경제정책. 무슨 지금까지는 그걸 경제민주화라는 아주 점잖은 용어로 표현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구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집어넣어라.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재정을 헛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어제 심상정 대표는 대합착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층부 하층부를 정말로 더 붙일 만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책을 하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확실한 대안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의 불공정 그리고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불공평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정부패 이 세 가지는 확실히 거듭 채울 그런 내용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희정 도지사 재선 도지사죠. 충청권에서 아주 강합니다. 박원순 무려 서울시장이에요. 이재명 인터넷상 인기 짱이에요. 이런 후보들도 쟁쟁하단 말이죠. 이런 후보들보다 본인이 더 나은 점이 그 뭐 흔히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딴 게 아니고 저희 당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야권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정말 가슴에 분노가 있죠. 누가 이 분노를 시원하게 대변해 줄까가 지금 요즘 관심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정치 지형에서 아직까지 우리들의 이 열정과 분노만 가지고는 세상을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에는 이인재라는 분열 효과도 있었지만 JP를 비롯한 어떤 세력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노무현의 승리에는 극적인 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합쳤을 때 우리가 겨우 51%, 52%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게 우리 현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서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될 부분에서 설득력을 갖는 그런 어떤 좀 자세, 어찌 보면 전략적 판단, 그 불가능할까요? 저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더 강하게 또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확장성이라고 표현하는 이 전략이 듣다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과 비슷해요. 자기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양극단을 떼고 나는 네, 중간을 하겠다. 뭐 친박과 친문을 요새는 양극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빼고 나서
중간 지대 있는 영역의 사람들 내가 충분히 끌어와서 확장해서 승리하겠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별화되죠? 안철수 전 대표 전략과는? 우선 브랜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점에 조금 항의를 하고 싶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처지와 어떤 기반 위에서 하느냐 그거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여러분이 정치적인 어떤 지도급 인사의 상품을 고를 때 정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이력을 보실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뭔데 저 친구가 정말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걸 가지고 제 혼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에너지를 모아낼지 아닐지 이런 거 다 판단하지 않겠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살아온 행적을 볼 때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왜 김어준 선생은 맨날 그렇게 자꾸 비꼬세요. 아니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을 못 듣게 하다가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저도 많이 맞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전에 질문과 답변을 오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의 수준에서 자꾸 맴도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으로 보아 좀 일찍 나오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왜 이렇게 일찍 부르셨어요? 그래. 아니, 언론을 계속 등장하시길래, 아,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하시나 보다 하고 모셨죠? 그럼 또 한 번 모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아, 예. 저기,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 야권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당장 벌어진 일만 보면,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결의안, 그동안 야권이 공조해왔는데 국민의당이 한 발을 뺐어요.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아까 우리 얘기한 거 보면 안철수 대표가 여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오늘 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은 야권입니까? 여권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겁니까? 아니면 제3지대에 있는 곳인가요? 그 비슷한 발상과 착상은 이정현 당대표가 탄생할 때부터 쭉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영남, 호남 연대하고 연합한다, 뭐.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야권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이 호남의 민심, 호남의 민중은 소위 그냥 권력을 나누겠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제대접을 받게 설 수 있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치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분들이 무슨 권력에 이제 뭐를 못 막 옆에서 떡고물을 못 먹어서 환장을 하신 그런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호남 민중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이 강자들의 남장판이 되고 이렇게 뻔뻔한 나라를 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이 그래 살아있는 나라와 그리고 그분들은 결국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구조를 바꿔달라는 그 원망과 그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치공학으로만 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그렇게 쉽게 가는 거 아니라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정치인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저도 물건은 괜찮은데 왜 자꾸 남의 물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는지. 왜냐면요. 예. 그 양반이 어떤 정치인가 하는 판단을 그 사람이 내가 판단 내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듣고서 내릴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네?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결이 비슷하네, 나랑.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하여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게. 직접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자기 고집대로 야권 연대 없이 이번에 독자적인 제3 세력을 꾸린 안철수는 여러분들이 안철수 현상이 거품이라고 할 때 그 안철수하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분 지지율이 무슨 뭐 두 자릿수도 한 자릿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이 정치권에 자신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나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느냐가 우리 전국 운영의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안철수는 이제는 우리가 감히 뭐 예를 들면 별거 아니야라는 둥 혹은 뭐 그냥 우리가 야권 통합하면 그저 주저앉힌다는 둥 이런 가벼운 계산을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저분의 주장 중에서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어떻게 M&A 한다 하는가요? 그를 각오로 하고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겁니다.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일단. 현상이 아니다 더 이상 안철수는. 그럼요. 왜냐하면 완전한 권력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우선 여러분 보세요. 국회 내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가 가끔 엄살을 떠는지 투쟁을 부르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주도권을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사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노련한 정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3당의 위치가 딱 거기 있잖아요. 우리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저주편을 들어주고. 그건 이제 실체다 하는 건 알겠어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버님이 오늘 불려가면 너 자꾸 이러저러 물을 텐데 잘 모르는 거 답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개헌론 어떻게 보세요? 요즘 모두들 모든 종류의 개헌을 들고 나오잖아요. 뭐 이원 집중제도 있고 뭐 중임제도 얘기하고 내각제도 얘기하고 분권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개헌론 자체는 어떻게 보시고 본인은 그러면 어떤 쪽인지? 기본적으로 저는 개헌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이 개헌 우리 헌법 내에 분명히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했던 헌법 제1조도 그렇고 제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 했습니다. 헌법 제10조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지킬 권리가 있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그런 10조 등등을 보면 우리 현행 헌법의 가치가 귀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30년 전에 우리 사회의 갈등과 사회경제적 구조에 비추어서 볼 때 30여 년 세월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의 이 중앙정부의 권력구조 외에 이렇게 모든 기회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은 피폐해져 있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그 다음에 그동안은 우리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기본권의 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률로서 유보할 수 있다는 법률 유보가 너무 많고 이런 거를 따진다면 이번에는 손을 대야 됩니다. 개헌을 해야 하고요. 그 방향은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방향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갈등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갈등과 위기의 최종 책임자인 어떤 권력 그것을 대통령으로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거를 국민 손으로 선택해 하는 건 아직은 저는 뺏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각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분권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월호 특위 하나 연장하고 마는데 특조위 연장하고 마는데도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나 대통령의 권한을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어떤 우리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문제,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갈등은 그건 좋든 싫든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낙점하는 대로 가는 이 인사 시스템, 이 제도화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의도에는 전부 나쁜 사람만 있고 도둑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관료나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결론을 내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소위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고요. 그냥 분권하자는 이야기고요. 대선 전에 개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헌한 합의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을 것인가. 결국은 국민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대선 전에 할 수 있을지 혹은 대선에 후보자들이 걸어가지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그 개헌의 프로세스에 따라 약속을 지킬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적어도 어떤 내용이 합의되느냐까지는 저는 대선 전까지는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건 아마 가능성 있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한데, 개헌론의 위험성도 또 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 중심, 지금 같은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두들 개헌을 치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나 그 여당 쪽에서, 이 세력이 이합 집산을,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구도로는 재집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세력이 이합 집산을 할 때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너 대통령에 나가 총리할게. 그래야 합정 요령에 뒤에 딜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대통령 혼자 다 먹는 구조 말고 권력이 분산되는 구조가 돼야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그럼 우린 이렇게 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세력을 만들어 같이 해가지고 다음 권력을 우리가 먹자. 이런 딜이 될 수 있게 되려면 그런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개헌이 거론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꾼들이 계산하는 게 다 맞던가요? 저는 그건 김어준 선생이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총선거 치르기 전에 이 여소야대 대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심지어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들 마음 한켠에 분명히 이건 아니지라는 이미 판단을 그분들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게 나중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지금 김어준 선생이 그런 우려가 있다? 있죠. 분명히 소위 여러 세력의 뭐 좀 덩치가 조금 되는 친구들끼리 그런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게 부당한 거래를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알면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안다고. 그러면 개헌안이 부결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개헌론에 그런 위험성도 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있죠. 모든 게 뭐 완벽하고 좋은 것 같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쭉 우리가 4대강을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온 국토를 난장판이 놓은 이명박의 권력을 보시고도 또 지금처럼 대통령 한 분의 고집 때문에 정말 국정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보시고도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사드나 북핵 문제를 지금 보세요. 전쟁 불사론을 주장하는 걸 보시고도 어떻게 제동장치 하나 없는 이 제도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누가 가장 무서운 여권의 후보 상대인가요? 반기문인가요, 역시? 아니면 김무성? 유승민? 그거는 기업 비밀인데요.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하시죠. 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것도 변화도 확 뒤집었으면 하는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위상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것도 상당히 분노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반기문 대망론이 이렇게 오래 가고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 자체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꺾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마치 과거에 고건 전 총리나 이런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 류와 마찬가지로 반기문도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꺼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인이 지금 이룬 외교적 업적 중에 지금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이민족의 진짜 공도동망이 올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상황인데도 누가 나서서 끌고 다니면서 중국 주석을 설득하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카드를 던지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반기문 총장을 대북 특사로 활용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던가요? 특사란 말은 조금 제가 어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결단을 하라. 특별히 지금 북한이 수재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럴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 정권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은 어쨌든 특정 나라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분쟁 지역이고 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때 유엔 사무총장은 그걸 해결하러 가야 될 여러 가지 또 권한과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행보를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칫하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핵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서 지금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이 국민을 두고도 공공연히 전쟁 불사론이 나오는 판입니다. 지금 우선은 이 불을 막아야죠. 이 불을 꺼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이 가진 중요한 외교적 자산은 그러면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외교적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한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한번 요청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공허한 시도일 것 같은데 근데 그 같다는 자체는 상징적이 커서 대선 가도는 도움이 될지언정 북핵을 해결하는 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김어준 선생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지금 문제는 선량한 조정자가 없는 거거든요.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봄에요. 우리 선거 한참 할 때인데 그때 합의를 했어요.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래? 우선 이 순간에 북핵을 동결하고 그래서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과 국제사회 제재를 같이 풀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북한 핵을 해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동시에 병행한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 18일날 현지 시간입니다만은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외교장관은 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캐리 국무장관이 지금은 북한이 행동할 때다 당신들이 동결해서 이것을 풀어가자라고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누군가는 흥행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럼 현재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책무가 부여된 분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그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려면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 수혜는 조건부로 지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의원님은 수혜는 일단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우선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수재를 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민족이 대화할 시간을 오히려 계기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 우유 많이 요즘 안 드시죠? 국내 낙농가들이 있는데 우유가 이제 남아 돌아가니까 이걸 분유로 만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7,000톤 정도가 있으면 국내 수요가 충족되는데 지금 국내 재고량이 17,000톤입니다. 분유. 그 다음에 쌀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이상 보관을 해버리면 사실상 일반 식용으로는 못 쓰잖아요. 그 쌀 보관 창고가 없어서 지금 전국이 난리고요. 그런데 금년에 또 풍년이 되니까 또 쌀이 우리가 소비할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돕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WTO 들어갈 때 이 쌀 시장 개방을 막는다고 의무 도입량이 금년에 또 40만 톤입니다. 대충 생각하더라도 한 100만 톤의 쌀이 남습니다. 이거 보관료가 1년에 천억 단위 이상이 들거든요. 왜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분배 과정에서 이게 무슨 군사령으로 전용되니까 막아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조용 안 되면 국제 적십자라든가 세계 식량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하고 적어도 자꾸 북한에 있는 보통 국민들의 마음에 역시 급할 때는 도와주는 거는 남조선밖에 없다.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런 걸 자꾸 심어주고 또 이거 전부 장부에 남겨야죠. 나중에 지하자원으로 교환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그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말이죠. 정부 답변에도 그 총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인색한 거 아닙니다 하고 아주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생각하는 인도적 지원은 달라요. 인도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인도에? 그럼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뭐랄까요? 부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과거에 학생운동 재야활동을 할 때 그분이 민취업이라고 김영삼 대통령 쪽의 재야 창구였어요. 저하고는 벌써 한 30년이 넘은 관계네요. 네. 저는 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세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도 10%대 두 자릿수는 안 되죠. 저는 10% 올라가는 게 꿈인데요. 문재인 다음으로 까다로운 상대는 누구예요? 이 야권에서는.
어느 한 분 쉬운 분은 없죠. 네? 어느 한 사람 쉬운 사람 없다고요. 목소리 커졌잖아요. 화냈어 나한테. 질문 그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지진하고 북핵 문제 말씀하셨는데 일단 핵발전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질문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게 될 텐데 시기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는 너무나 대통령 후보가 늦게 결정됐다. 그래서 후보가 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규정상은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늦추자 이런 주장도 나름 합리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뒷질문부터 답변하면 저는 당연히 그분들 고려해야 됩니다.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정대로 하려면 이분들이 중간에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집무 보고 밤에 선거운동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사퇴해도 보궐선거를 안 하는 그 시한이라는 게 3월 말인가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도 사퇴를 안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는 당이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단체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저는 막 새 지도부가 원칙은 180일 전에 끝내게 돼 있지만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저도 한때 이 에너지 문제가 한 국가에서 지금 중요한 일종의 이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핵발전소가 없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에너지 수급을 감당할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탈핵, 뭐 원전 폐기를 이야기했을 때 쉽게 동의를 못했어요. 지금 원전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력 전체 수급률이 30%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우리가 대체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매년 2%씩 그 일종의 그 포션을 늘려가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8% 수준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국가가 더 강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 만들면요 일자리 많이 생깁니다. 그렇거든요. 그건 소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에서 이 세력을 형성해온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전은 청정 에너지다 그랬잖아요. 청정 에너지 아니잖아요. 값싼 에너지 아니잖아요. 왜? 폐기 어떻게 할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획에서 곧 건설하려고 하는 원자력은 다 중지하라는 거죠. 계획은 이제 포기를 하고 다만 지금 뭐 공정률이 90%가 넘고 80%가 넘은 것까지 지금 중지하라는 이야기는 전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정부가 지금부터 한 20년이면 왜냐하면 지금 보통 원자력 설계 수명이 30년입니다. 대충 이제 곧 거의 이제 만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한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내가면 지금 현재 에너지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30% 이하의 비율은 조금씩 대체해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오직 하면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뭡니까? 앞으로 2025년인가요? 원전 제로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바본가요? 그 나라들이 되려고 했을 때는 그 실행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이태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결정적 결심을 했냐? 후쿠시마에서 터져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전을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 원자력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재앙을 일으킬 때를 대비해서 몇 중 장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꼼꼼한 일본의 그 시설이 어떻게 됐어요? 쓰나미 한 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재앙에 대해서는 누구 한 개인도 한 회사도 한 정권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짤 때 철저하게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솔직히 에너지 과소비형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산업구조 조금씩 바꿔나가야죠. 이제 나오셨는데 내가 꼭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이야기 있으면은 예 여러분 뭐 저
이 파파이스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잖아요. 사실은 저도 여기 초대를 받았을 때 흥분했습니다. 뭔가 허리멍덩하다라는 어떤 그런 제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 허리멍덩한 거 아닙니다. 통합 주장한다고 해서 그저 좋은 것 같아 썩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도 합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사회적인 기준을 정하고 적어도 그걸 이뤄내는데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내는 길 저는 거짐없이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친구 맹탕이구나. 아직까지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 그런 지적을 해주시면 그건 달게 받고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절박성이 있어야 바뀌더라는 게 젊을 때부터 저희들의 꿈이거든요.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맞고 컸고 또 지금은 참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제 10살 위 형님 노무현한테 참 욕도 많이 먹고 대들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구 선거 끝나자마자 봉하마을에 달려가서 그 너럭바위 앞에서 제 경상도 말로 할 테니까 알아들으실래요? 희야, 네 이만하면 좀 잘했지? 고맙데이 이라고 왔습니다. 형, 나 정말 형처럼 그렇게 열렬하고 치열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할게. 형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몽구타임입니다. 네? 다른 얘기 전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몽고 10월 3일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첫 번째 보여드릴 영상은 선서 본인은 신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강경주의 관한 법률 제8조의 1항에 가여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지금부터 304일 전 국가 공권력은 늙은 사람, 늙은 농부의 얼굴을 향해서 마치 조준 사격을 하듯이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백남기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200여일 동안 경찰, 안전행정부, 농림부, 청와대 관계자, 여당 어느 누구도 병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개내 절반 이상이 손상이 되고 뇌뿌리도 손상이 돼서 의식 회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라든가 혈압, 혈당, 배변, 소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셔서 다 기구나 약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10년, 11년 전인 11월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농민 두 분이 경찰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사건이 공권력의 명백한 과잉 진화되었고 국가에 책임있다는 권고를 내렸고 이 권고를 받아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경찰청장이던 허준영 씨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권력의 자 앞으로 나오시는 한석진 증인 그 가림막 안에 계시죠? 경고살수하고 국사살수하고 그리고 두 번밖에 식사살수를 하지 않았다는 저 보고서 국회에 보고하고 대언론에 보도한 대로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저대로 안 했죠? 자 그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총 7번 살수를 했어요. 5번도 아니고 7번인데 다 직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을 쏜 겁니다. 한결같이 다 직사. 신인균 단장, 왜 거짓 증언해요? 저거 조작한 겁니까, 의원이? 가림막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도 또한 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자세는 아니시죠?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림막을 치신 것은 국민들에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림막을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당하세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가림막은 언론의 노출을 지금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니, 저희 가족, 저희 집사람은 알고 있지만,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 영상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보셨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만약에 그 당시도 돌아가셨다면 또다시 백남기 여신에게 그렇게 산수차를 운영하면서 물대포를 쏠 수 있었습니까? 저희 당시 CCTV로 네. 그 밖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전혀 저기 산수차 물줄기에 가려서 시야가 제한되어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김호석 주임? 네. 민중 총궐기 전날에도 교육 받았다고 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교육 받으면서 살수차 위험한 장비다라는 내용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교육에. 위험한 장비다라는 내용 들어있었어요, 없었어요?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죠?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취지는 사람에게 함부로 쏘면은 위험하니까 그렇겠죠?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교육을 받았고 그 간에도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쏘라는 취지로 그렇게 교육한 거 아니냐고요? 평소 훈련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그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듣는 것을 이 청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청문회는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청문회 결과는 뭐예요? 청문회 보고서를 내고 끝나는 건가? 진상규명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경찰들이 계속 이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잘못이나 반성이나 뭐 긴장이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304일 만에 열리는 청문회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이제 뭐 그 지금 가족분들이 이제 고발한 시민단체하고 고발한 그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조사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안타까운 상황. 겁날 게 없는 거죠 지금. 네. 너무 다들 여유 있고 끝나고 다 웃고 뭐 휴대폰 보고 뭐 하고 자기 기사 어떻게 떴나 확인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나. 기억해둘 청문회인 것 같고요. 이분이 돌아오신데 별대를 당하는구나. 메일도 보내셨죠? 네. 메일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닌가? 예. 박정면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진현 씨인데. 예. 아유, 그러셨구나. 얼른 이제 앞장서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다 갖고 오셨네. 아, 그렇구나. 다시 한 번만. 아, 그래요.
아, 기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워싱턴의 악몽이 터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작된 대한민국 언론과 음해 정치 세력이 막후에서 합작해 저 윤창중을 수천 수만리 낭떠러지 밑으로 추락시켜 다시는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생매장해버린 장장 3년여에 걸친 윤창중 생매장 드라마가 마침내 사필 규정으로 막을 내린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시고 무려 3년이 넘어 3년 4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굳게 믿어주시고 처음부터 위로해 주시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끝까지 격려해 주셨던 수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해외 교민 여러분 저 윤창중 오늘 그 절벽 밑에서 생매장 되었던 치욕의 밑바닥으로부터 한 뼘 한 뼘 낮은 허목으로 올라와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 옆으로 마침내 돌아왔음을 감히 보고드립니다. 저를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 저는 마침내 오늘 더욱 단단해진 인간으로 거듭 탄생해 제2의 인생을 새롭고도 엄숙하게 출발할 것임을 여러분께 신고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의 신뢰, 위로, 격려, 성원에 힘입어 저 윤창중은 오늘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 윤창중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위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윤창중 돌아왔습니다. 윤창중의 출판 기념회죠. 네, 출판 기념회 겸 컴백 선언. 컴백 선언. 거기 엄마 부대 맞죠? 네. 저 뒤로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카메라 잡은 그 정도만? 아니, 진짜 많았어요. 아, 그래요? 여기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 사람들 다 팬들인 걸로 보였고. 네, 팬들이겠죠, 뭐.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민 여러분들. 그게 진짜 많이 됐는데 제가 너무 이제 똑같은 말 반복하죠, 계속. 혈압 오를 것 같아서 그냥 혈압 오를 거 자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3일 날 결혼하시고. 네. 그럼 크게 후회할 거예요, 곧.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무항생제 냉장동육, 안데스 산맥의 핑크소금, 국내산 젓갈과 고춧가루, 어떤 화학첨가물도 넣지 않았습니다. 육포도 네이처오다가 만들면 다릅니다.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예, 저는 뻔하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신편입생을 노짐합니다. 민원년 종편 됐지? 아니, 헤어스도 그렇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요즘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좀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께 제공을 해서 되도록이면 국정감사에서 언론 문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대치 프로젝트 봅시다. 지금 KBS가 너무 상황이 심각해요. 물론 이게 뭐, 무슨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아침마당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네. 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소장인 강제하차를 지금 통보를 받았어요. 강제하차. 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고급 정보 열전이라는 프로그램 코너였대요. 네. 아침마당 안에. 근데 그 코너의 규칙이 전문가 패널 5명이 각자의 분야별 고급 정보를 10분씩 설명하고. 그다음에 3회마다 시청자 투표와 퀴즈를 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패널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아, 교체되는 거군요. 예, 네, 그런 방식으로 예, 네. 진행을 하는데 선 소장이 마지막 방송일에 3위를 했기 때문에 탈락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데 탈락이 되지 않았는데 규칙과 다르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일방적으로 하차를, 당신은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통보를 받은 혹시 거예요. KBS가 규칙과 규정과 상관없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왜 이유가 뭐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 방송에서 아파트 분양 받을까 말까라는 이제 질문을 자기가 선 소장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분양의 과열 양상을 지적을 한 거예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네네, 지적을 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지금 하차가 된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KBS 아침마당의 제작진의 공식 입장이 이겁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KBS의 공식 의견이냐는 시청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토론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중도 하차 결정을 내렸다. 아무런 외압도 없었다. 우리 제작진만의 의견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말 저게 이유면 선대주 소장의 입으로 네. 아 이것은 KBS 입장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말하게 하면 되죠. 선대인 소장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당연히 구체적인 출처도 밝힐 수 없는 일부의 의견을 근거로 프로그램 자체 규칙까지 어기면서 출연이 결정돼 있는 사람의 출연을 막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따졌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시청자라는 사람이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잘라면 자기들 써야지 그거를. 아,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의 무리수를 두려면. 그런데 그런 양 뭐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한두 건 가지고 저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 아주 비중 있는 역량 있는 분이 의견을 냈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선 소장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은 밝히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지금 아니, 내놨어요. 불이익은 다 당해서 잘렸는데 뭘 더 이상.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KBS 본부,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미 KBS에는 윤도현, 뭐 김제동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금 김미화 등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정관용 씨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재인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제 그만하자, 부끄럽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놨고요. 아 KBS 노조 내부에서 네, 네, 노조에서 네. 그다음에 한국 PD 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써서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시청자가 누군지 정당하게 밝혀라. 아니 청와대도 시청자죠. 그걸 밝히라고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연도 이제 하나 논평을 냈는데 저희는 KBS 감사가 이 사안을 감사해라. 그리고 KBS 이사회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안건을 다뤄라.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에서 이번 청문회 때 아니 청문회가 아니고 국정감사 때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질의를 한 해라. 그러니까 한 패널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보수 정권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네네. 패널이 잘려나가는 한 사례 그렇죠. 보여지니까 네네. 이 사안을 이제 진상규명을 하라 이런 거잖아요. 예.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KBS 내에서 별것도 아닌 사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소장은 여기를 이런 일을 겪고 입다물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불거진 거지만 그렇죠. 예. 사례는 많다. 예, 그래서 뭐 해설위원이 해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이 말했다고 해서 해설위원이 부당인사 조치가 되거나 또는 이정현 녹취록 많이 아시죠? 근데 이정현 녹취록이 보도가 안 됐어요. KBS에서.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을 또 부당인사 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사드 보도 지침이라는 게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부정적인 것을 다루지 말아라 등등의 뭐 내용들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내부 사례가 징계들? 예, 내부 징계죠. 인천 상륙 작전.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장 웃겼던 거는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예. 그 영화를 홍보하는 홍보성 기사를 쓰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감봉 2개월에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이상 KBS는 국민이 진짜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정권에 장악돼서 있을 수 없는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괜히 문제 제기했다 다음 방송기회나 노출기회도 날려버리고 아까 이 불이익이 KBS에만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밑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종편이 아무리 폐악을 부려도 공영방송이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지금 정말 완벽하게 정부의 그 완전히 수중에 들어가 있어서 전혀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많이 공감을 갖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종편 때지. 5차 핵실험 보도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 북진해야 된다. 핵무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반도 전쟁을 막 오락으로 이야기해요. 계속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거나 선제 타격을 하자. 핵무장을 하자. 그때 때렸어야 된다. 네. 핵 잠수함을 들여놓자. 뭐 이런 얘기들. 북진 그리고 쉽게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드 하나 더 배치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종편에서는 전쟁이 났어 이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문이다. 맞아요. 네.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네. 저는 뭐 10년 전부터 있었던 뭐 100년 전 아니야 100년 아니고 50년 전부터 있어야 되는 올 수도 있다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 상수라는 온다, 얘기가 온다는 생각, 얘기죠 올 것이다 라고 20킬로톤짜리를 용산 삼각지 상공 500m 상공에서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가 20킬로톤을 네. 용산 상공에서 터뜨리면 예, 용산에 이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터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 사람 찾게 살잖아요 예, 국방부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2만 명이 터지는 순간 소멸했습니다 32만 명이요? 32만 명이 아... 그러면 용산에 있는 좀 지명을 그대로 밝히면 신용산역에 지금 아이파크 뭐 엄청난 그 백화점도 있고 오피스텔 많이 들어와 있죠 예. 예. 소멸했습니다 소멸 그리고 숭례문까지는 대파였어요, 대파. 예. 대파라는 것은 뭐냐, 뼈대만 남는 게 대파예요. 예, 예, 예. 숭례문까지. 그리고 3일 내에 60만 명이 죽는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4초. 강북, 강남에 각각 500만 명씩 살아요. 80킬로톤이면 강북 하나, 강남 하나 정도는 다 날릴 수 있는 그냥 쑥대밭이 미래.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쑥대밭이 아니고, 예. 그냥 소멸. 소멸. 네.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쥐고 독립변수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나섰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간단합니다. 전쟁하면 됩니다. 좀 너무 나간 얘기가 지금 훨씬 큰 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감각이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전쟁을 결심할 시기인데 그때는 전쟁 나는 줄 알고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투표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북핵 개발이 뭐 완전히 완성된 게 있으니까 선제 공격해서 핵심 레짐 체인지 시키든지 핵심 핵시설을 못 쓰게 뭐 하든지 선제 공격,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세 분. 홍현익 박사만 손 안 들었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발표한 거 의미가 있어요.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선제 타격에다가 대량 응징 보복. 당장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여차하면은 평양을 날려버리겠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저는 사드도 추가 배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배치 해야죠. 네. 지금 수도권에 사드가 빠졌어요. 뭐 성주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뭐 사드 배치 반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핵무장을 해도 저쪽에서 먼저 쓰면 한방 맞아야 되고 네. 사드를 해도 한방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사드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핵잠수함 이거 1조 5천억씩 넣는다는데 핵잠수함도 도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한테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10년 동안의 햇볕 정책, 그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좋게 얘기하면 북한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그러나 지금 팩트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네.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하고 노무현 정부 때 하고 그때 핵 개발이 계속 진전되다가 네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여하튼 핵 문제를 계속 개발해 왔는데 그 개발하는데 정말 자양분을 제공한 돈이 없으면 핵 개발을 못 합니다. 네.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줬죠, 북한에? 김대중 정부 때 제일 많이 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 했어요. 예. 예, 아까 제가 그 쭉 올라가는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황태순 정치평론가, 이분은 저희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니터 기간이 9월 9일에서 9월 13일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31개 프로그램에서 6번을 이 핵무장론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전술 핵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4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정훈 아까 나왔던 이정훈 윤영걸 그리고 양욱이라는 분이 세 번을 방송에 나와서 전부 다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뭐 이런 것들 주장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조갑재 씨가 가장 세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조갑재 씨는 선제 공격해야 된다라고 계속 국방부의 태도나 저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서글퍼요. 왜냐하면 북한은 정말로 핵을 개발해서 핵을 가져버렸어요. 그렇죠? 핵 실질적인 보유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근데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입을 떠드는 거예요, 막.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선제 공격, 어떻게 핵을 가지고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합니까? 우리는 작전권도 없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떠들어봐야 실제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발사를 못해, 이때 하더라도. 근데 현시 작전권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공연부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지금. 의미 없는 네. 얘기들이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저런 자기들이 보수적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짜들이. 아 오늘 한잔 하셔야겠군요. 정의원님이 보셨을 때도 그 여성 특유의 두 사람의 기싸움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 다 저렇진 않아요. 대통령께서는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사드의 필요성이라든지 북핵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설파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추미애 대표는 이제 그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이는 모습은 마치도 그 여고생들 중에 짱들이 신경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건 솔직히 사실 아닙니까? 특히 그 남성 중심적인 인사들에게 저게 바로 여자들의 한계야라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연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장면을 보고 저러는 그러니까 거야? 뭐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하고 둘이 만난 그 장면을 가지고 저러는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저런
평가를 한 거예요. 둘이 약간의 신경전을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러서 신경전을 보인 것에 대해서 여고생들의 짱들끼리 만나서 기싸움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른 당대표들과는 달리 좀 이렇게 뭐 할 말 사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예, 예. 아, 대통령한테 저는, 대드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예. 저는 저게 그냥 오로지 다 여고생 짱 이 말이 다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잡룡들이 많잖아요. 예. 세보니까 아홉이에요. 어허. 구룡. 아, 현재 국내 콜레라 환자 수보다 많다. 어허. 대동령병 걸린 사람들이. 콜레라 환자의 3배의 대통령병, 대통령병, 대통령병이 지금 예. 번지고 있다.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다. 거의 구룡파가, 거의 구룡파가, 거의 구룡파 같습니다. 예. 예. 야권 후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저런 네. 비꼬는 겁니다. 지난주 한 2주 전에 만든 것들 동영상 유튜브나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매주 두세 개씩은 계속 여기 나오지 않는 주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종편 떼찌라는 이름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서 종편 떼찌 치면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제보도 전화로 오시거든요. 바로바로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바로 판단해서 재밌으면 그냥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안 기다리고 그날 바로 만들어서 짤방처럼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공장이네요 이제.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